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수저입니다. 2. 포크입니다. 3. 젓가락입니다. 4. 나이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수저입니다. 2. 포크입니다. 3. 젓가락입니다. 4. 나이프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사입니다. 2. 원두막입니다. 3. 수산시장입니다. 4. 과수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축사입니다. 2. 원두막입니다. 3. 수산시장입니다. 4. 과수원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 일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면도를 하고 있습니다. 2.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 세수를 하고 있습니다. 4. 일을 받고 있습니다. 28번. 꽃이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다발 했습니다. 2. 두 다발 했습니다. 3. 한 송이 있습니다. 4. 두 송이 있습니다. 4. 두 송이 있습니다. 29번.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1. 병원 건너편에 있습니다. 2. 학교 옆에 있습니다. 3. 주유소와 학교 사이에 있습니다. 4. 학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의 문제입니다.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2. 3년 되었습니다. 3. 30살입니다. 4.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집들이에 무슨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오후 6시까지 가면 돼요. 2. 생일 선물을 본인이 고르게 하세요. 3.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새로 가요. 4. 휴지나 세제가 어떨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집들이에 무슨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11번. 릴리 씨, 안색이 너무 나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1. 글쎄요,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요. 2. 무슨 일 있는지 물어볼까요? 3. 별거 아니에요. 감기에 걸렸어요. 4. 네, 저도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릴리 씨, 안색이 너무 나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1. 글쎄요, 어제부터 안 보이던데요. 2. 32번. 당구는 어떻게 썰어요? 1. 전기 절단기로 자르세요. 2. 피가 나면 반창고를 붙이세요. 3. 당근 주스를 만들 거예요. 4. 깍둑 썰기로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당구는 어떻게 썰어요? 1. 33번. 이건 뭘로 썰어야 돼요? 1. 먼저 벽에 구멍을 뚫으세요. 2. 전기 드릴러 해보세요. 3. 아니요, 가로로 잘랐어요. 4. 톱으로 자르면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건 뭘로 잘라야 돼요? 1.